이에부터 하이해동과 더불어 열지라 불리웠던 서귀포시 상해동. 4.3 당시 1, 2구로 나뉘어졌던 마을이다. 일주도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하이일류와 접해 있는 상해일동. 도로 북쪽에 따로 위치해 있는 상해이동. 4.3 당시 따로 구장을 둘 만큼 독립된 마을이었다. 중산간 불확이 아니면서도 피해가 많았던 상해동. 제주도 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78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던 마을이다. 4.3발발 직전부터 상해동은 포벌대와 무장대 양쪽의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이틀이 멀다 하고 토벌대와 무장대가 번갈아가며 들이닥쳤고, 더욱이 마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장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협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당시 그 4.3 사건 바로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 이장을 맡았었습니다. 여기 우리 불학에. 50 선거 당시는 선거위원장도 했었고, 근데 그전에는 당시 상황이 내가 15살이니까 그때 우리 동생들이 약 한 6명이 되는데, 이제 막내 동생은 유복자입니다만, 당시 여기가 초가집이었었는데 그때는 양쪽에서 밤에는 이제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문짝에다가 자기네한테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은 집 다 불지르고 가족들 몰살시키겠다 와서 이제 그때 말로 뭡니까? 삐라? 요거를 그냥 붙여도 가고, 또 낮에는 이제 경찰 쪽에서 와가지고 지소에 저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족 다 몰살시키겠다. 양쪽에서 상당히 그 위협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국민학교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저 협박을 많이 받고, 가족들은 전부 다 뿔뿔이 다 헤어져서 숨어서 살았죠. 양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해 1동과 동떨어져 소박하게 살아가는 상해 2동. 약 100여 가구가 주로 조와 메밀을 재배했던 상해 2동은 4.3 발발 직후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말이다. 음력으로 그때 시절에 음력으로 4월에 나가 저 물레기 던 때거든. 24세 올라네 아기 던 때에 친정 어머니 아팠잖아난. 친정 어머신 네가 며칠 살단 분한 시아버님하고 시동생은 심어간 죽여본가라. 그거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은 다 저 밑쪽도 무섭고 저쪽도 무섭고 하난 그자 경정 용인 이딴 분한 시아버님하고 시동생을 잡혀간 거라. 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열리서 이리 시집을 오라 주게 18살에 시집 보라. 걔나 그때가 나가 24이라 시아버님 시어머님 돌아가신 때가 24이라 그때 물레기나 안고한 때 경인 친정에 간 살단 보난 우리 시아버님하고 시동생은 심하단 죽여온 거라. 누가 죽였대요? 그건 몰라. 누가 죽였신디. 도벌대는 여러 자연 마을 중에서도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상해 이동을 주목했다. 무장대 협조자 색출의 혈안이 된 도벌대는 산 사람들처럼 가로차림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 함정 토벌 작전을 펼쳤다. 지세에서 치안을 유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만약 그 산 쪽에서 와가지고 뭐 도장 찍으라면 찍는 거 아닐까? 안 찍으면 산에서 죽고, 또 지세우랑 한 지세 죽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양쪽에 예현 사람만 살고 약간이라도 삐딱한 놈은 그냥 어느 쪽으로도 다 죽게 된 거 없죠. 우리도 뭐 국민학교 때 뭐 원수와 더불어 뭐 싸워서 죽은 뭐 우리 죽음을 슬퍼 말하라 하면 그런 노래도 배워놨습니다. 결국 뭐 그 충분히 그 3.1절 행사할 때가 거기도 이제 지세 앞은 총 쏘니까 뒤로 돌아가고 행사하고. 우리 문학은 그 응원단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중이 입고 위장해서 산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겸해서 막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몸을 짱만 하던 사람들
한 사람은 눈치 알았잖아. 한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아 우리도 우리도 다 협조하고 먹어본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돌아가면서 이장한테 불화 사람 다 모이라. 이게 다 모이니까 저 또 쇠 옛날들 이런 식으로 손 이렇게 하면서 포승 다 쳐주는데 향사마당에다 직접 총사 죽여버리고 포승 치는 사람들은 그거 다 구경하면서 돌아간 충문 그 국민학교 간에 그냥 입양해지면 그 놈들은 그 군인들은 그 자기네 영생님에서 수사할 때도 이빨 이렇게 하지니까 그냥 영아지면 이런 데 워커발로 벌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그때 한 6, 7명 죽었어요. 그때 그 모발장 맞았던 사람들. 언제 맞죠? 그 날짜는 모르는데 그 우린 그 소개하기 전이니까 여기 있을 때. 반장이란 그 저 중문면 사무소에서의 전체 그 반장 회의를 했지만 또 중문면 사무면 내에. 그 반장회 참석을 해 갔다 왔으니 그날 따라 그 저 경비대에서 그 무슨 위장 공작인가 뭐 온 거라서 안에 그냥 뭐니까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젊은 사람 자기 또래들 전부 얘기해 본 거라서 그러니까 그건 갔다 와도 그 요새 얘기로는 뭐 아르바이트가 성립돼도 나중에 붙잡아가 본 거라서 열여덟이 날 치마갔을 거다 뭐 어디로 치마갔대? 어디로 잡아왔습니까? 다 중문양 아래 그 어디 그 뭐 어디선지 심어단들 다 죽여. 몇 사람 정도였어? 그때 하영 죽으실 거다 뭐 이제 잊어버리네 저. 요 인방이 부친하고 저 또 거기 그 주세민이 알았냐 양주세민. 네, 주천이 그 주세민 주세 그때 주천이도 반장되네 하방도 반장. 또 주천이성 양주세민 또 그 사람 이장 부의장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영 죽어도 잘 모르거라 이 보아준이 가까운 데 사람밖에 모르거다 다 반장들 통장들 이장들 뭐 딱 그때 응원대들 응원대신 때라서다 응원대들이 이제 곧 두면 경찰이라서 함에도 응원대들이 다 이제 중문이로 이 마을의 반장이나 뭐 책임지는 사람들랑 다 오랜. 전에 수고했어. 다 오랜 하나네. 그전 책임지는 사람 부의장네 반장들 뭐 딱 가수게 저지 가보나네. 저 가보나네 또 우리 동네 또 이상한 사람이 혹은 저 발이면 논발이면 어떤 아니도 뭐 한 사람이 허서 쏘기 그자.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었나 쏘다나 그 응원대들이야 응원대들이 요 동네 편이 그 막 산골에 날짜게 그 사람을 심어다 놔네 이 동네에 저 반장이나 뭐 누구 아무라도 저 뭐 혹은 뭐 거세기 온 사람들 이름들은 다 올리랜 이름 다 올리라는 그 사람이야 경연 이리서 다니는 어디 저 막 사람 어신들 저 골챙이 심하다 난 그 사람 한 사람만 심하다 나네 형 망분질 해가나네 또 그 사람 처남도 또 영 그 사람은 하는 걸 보나네 어떤 막 눈치가 달라면 지수에서 온 거 답질 나네 좀 저 어디 그냥 보통 사람 답질 나네 난 설작 설작 뒤주찬 간 보나네 그 친의 매비가 형 말을 하는 거면 어떤 이상케 막 해가 나네. 경 걷지 말랜. 경 걷지 말랜 영영 꼬져봐가 나네. 그놈들이 그 응원대들이 다른 데리 간 그 저 경 꼬져없는 사람은 그만 그 뒤 옴쪽마랑 시렘히들 저 다른 데리 가네. 막 이 동네에 어떤 말을 뭔 드러내. 그날 저녁은 야네 아방은 반장 입주겐 반장이란 곧 반장들 먼저 상사래 뭔 동원식이랜. 뭔 동원식이란 하나는 오라는 전 반장이란 뭔 동원식에서 동원식이란 젊은 사람들은 가고 혹은 늙신이들이 여자들은 안 가나지만 아이가 나네 곧 가거네 여자들이 이제 늙은이고 아무고 남 사람 씨랑 다 이제 그 상사 집들이 뭔 뭐라 그래 뭔 데려오래 하나는
가는 게 하르방들과 여자들이 다 갑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만 가고 아이가 나니 뭔 때문에 이제 경본 동원 들으시게 되는 막 고통이 어마어마한 그 책임 아이 된 사람들은 내불고 그냥 반장형 영보 혹은 책임 된 사람들은 다 치세에 심어가지는 없다 그날 심어가버라 심어가는 뒷날 또 뒷날 다 죽으시지. 함정토벌이든 자수공작이든 무차별 총살극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48년 음력 10월경 수시로 응원되는 마을 사람들을 향사마당에 집합시켰고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총살했다. 모록밭이 그저 고무가 있어요. 고무. 거기에 갔던 산에서 잡혔어요. 산부대가 와서 잡히니 그 고문의 집이 살리 갔다니 죽게 됐단 말이야. 딱 저녁 때 되니 10월 초 나은 날일 거예요. 네? 아버지 제사가 초산 날 가니까 뒷날 죽였다. 그 고문의 집에 간 이제 형제가 갔는데 동생은 뛰었어. 신을 신지 저녁밥 먹지 않으니까 아긴 딱 뛰어왔다 이래. 형님은 죽었다. 산에 잡혔으니. 두 번째 아버지는 10월 22일 날 그건 또 경찰에 죽었어요. 어디서 왔어? 이 학교 앞에서 나니까 난 못 보니까 그래서 저 무덤도 있어요. 우리 전아버지 저 아버지는 행방불명이고 10월경에 광주고 저 세무수사관 잡혀가십게 어디 여자 사람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이 근처에서는 이 집이 모자 골 저 산타가고 뭐라서 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 집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저 생고무신 신부 만들고 그 모자 골 해가지고 전부 세탁하면서 그 저 놔놔주고 그거 놔놔주네 갔다가 안 본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깜짝이 아무래도 10월달에 이게 10월달에 아그 평북 입은 사람들이 막 놀려들어가지고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간 머리 주민 지세씨 가보니까 간보니까 없고 그 당시에 진작 아무도 광주 그 세무서로 아무도 가보냐 가졌다 게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소식이 없어가지고 50년 5월달에 이 광주구 세무서에 내는 그 천지 비봉에다가 그 쓴 거 보니까 그렇게 써 싶다. 내가 선계 받게 한문으로 쓴 건데 이제 이만지만 편안히 그저 형무소 생활하면 그저 편안했으니까 그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부인구라 그저 안부 말을 혼면냐 갖다 마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편지가 오가더니까 오들 아예 마심 편지가. 10월에 잡혀간 후 김경흡의 형 김경홍은 광주 형무소에서 한 차례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그 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마을을 포위해 수색을 펼쳤던 도벌대는 음력 10월 11일 눈에 띈 젊은이 3명을 끌고 가서 총살했다. 오문협의 형 오문석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아버님은 그저 시야 그저 추국할 때니까 어이요 군산 앞에 그때 이제 여기선 그 조영합니다 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조가 아니 없는데 그 당시에는 각 좀 각국을 하니까 조 아래 그때 주 이거 가지고 조월에 가려고 혼 새벽강에도 혼 서너 시쯤에 밭에 가려고 그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그 잠자리에서 방에 주무시고 그러는데 저 그때는 군부대인데 저 경비대라고 했었습니다. 경비대가 그때 어디 모실
가 어디 있어서 이래가지고 그 불을 아침에 새벽에 불을 따고 있으니까 어디 그 저 산사람한테 뭐 식사나 제공하려고 허자느냐 이래 잡아갔는데 잡아갔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잡혀 좀 잡 아버지가 잡혔는데 걔는 어디 갔느냐 하면 저 무실봉 가가지고 그는 가서 좀 총살을 해가지고 그날 죽었는데 그때가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사는 23일 날인데 23일 날 돌아가셨구나 23일 날 돌아가는데 제사는 22일 날 하는데 형님도 그 몸을이라고 한 게 있어요 몸을 예 몸을 저 요즘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저 이 초원에서 저 뭐냐 그 도깨 이엔 한 게 있습니다 도깨로 몸을 털어올라고 좀 소형 거 마리형 이내 준비해 가지고 강하진 그 당신은 저 한두 사람만 가서 안 되니까 그 장정들 몇 사람 하고 해내 가는지 집이 가족들이 한데 한데 그다음 이제 겁이 나가니까 이제 가족이나 봐 얘도 장정 빌리지 못해요 걔 가려고 하다가 아 그 군들이 닥쳐 가지고 좀 성 잡히가는 성 잡히는 바로 성님은 그 즉석에 우리 앞에서 좀 집 거리에서 좀 나와가지고 총살 새겨보니까 그때 한 네 사람인가 총살을 당했는데 상창 사람이 그 부대가 올라와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튀었는데 어딜 갔느냐 하면 그 우리 불악 그 가가동에는 그 봉이 있습니다. 그래 튀니까 그걸 포위해가지고 포위한 것이 우리 동네까지 다 포위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경과정은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그 좀 형님도 피해 그때 총살당해가지고 피해봤는데 이제 죽은 사람이 그때 현장에서 네 사람이 죽어 거기 상해동 사람 둘이고 상창 사람 둘인데 언제 마시고 때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 아버님 돌아가신 10월 12일이니까 토벌대의 학살은 11월에 접어들어도 그칠 줄 몰랐다. 토벌대는 고문 끝에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48년 음력 11월 2일과 4일 중문지사 앞에서 강태정의 부친 강문범을 비롯 주민 10여 명을 총살했다. 아버지는 어제 저 광주 사범학교 다니다가 그 광주 학생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광주 사범학교 독서회라고 하는 그 비밀 결사 조직에 그 내중한 일이지만은 조직 교양부 위원회 위촉돼 가지고서 멤버로서 활동하는데 그래 해 가지고서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그 활동하다가 체포돼 가지고서 구금하고 형을 살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또 순간적인 어떤 그 심정이 좀 할 때는 그냥 정신도 조금 막 하기 때문에 어디 좀 뭐 나가고 그런 일도 없이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래 살다가 이제 그 남의 그 어떤 그 좀 무고히 해가지고서 이렇게 억울하게 막 그렇게 이제 그 양 음력으로 11월 초순경 10월 말경 막 그렇게. 제사는 11월 3일 날 합니다. 그건 어떤 그날 잡혀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저 전화신 날 안 오나? 예 알죠. 어디서 들어가셨다? 중문 천자연이라고 그러는 얘기 들었어. 일제 시대 당시 광주 사범학교 학생으로 광주 항일운동 투쟁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강문범도 11월 4일 중문지사 앞에서 희생됐다. 음력 11월 초순경. 토벌대는 상해 이동에 소개령을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접해 있는 상해 일동과 인근 마을인 창천으로 대부분 소개했다. 가을에 가을 추수가 그때 막 끝났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가을 추수가 끝나네. 소개한 다음에 이제 이바디도 안에 보리 갈고 해진디. 이제 가을 끝나니까 내려간 다음은 집은 전부 멜라블레는 전부 멜라블고. 집 있으면 이제 뭐 북두왕 산대 넘어가네 이제 전부 멜라블은. 나중에 그거한 다 새로 좀 짓어 놨어. 이건 어디 경찰도 아니고 군인이니까 군인한테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경찰서 다 탓하는 건 없고요. 군부대한테 잡혔으니까 잡혀 죽었으니까. 그 외에 열리간 8년 동안 살다가 여기 왔는데 뭐 하는데. 몇 개월이지? 6개월? 6개월이에요. 6개월 살다가 이 청소 망한. 시어머님은 그루후제. 네. 그루후제. 그때 막 옛날에 그 막 저 막 소개하려는 했거든. 현안 저 열리 소개해 내려간 뒤 시어머님은 그때에 또로 죽여버리고. 어떤? 어떤 죽인 걸 몰라. 그건 나가 모르니까 몰라. 48년 11월 5일 도벌대는 중문초등학교에서 일가족인 김승옥, 허유인, 오경생 등을 총살했다. 도피자 가족이라는 게 학살 이유였다. 47년 3.1 사건에 연루됐던 아들 김경득이 사라지자 그의 부모와 아내를 총살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11월 15일 그 중문이 중문국민학교 동쪽 거기서 이제 그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1948년 3월달에 이제 그 이제 3.1절 그 사건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수배를 받아가지고 그 좀 도망을 다니다가 한 며칠 만에 근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8월 경에 이제 그 출소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그해 4월 3일날 사상 사건이 그 난 지 후에니까 집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그 체포를 하려고 이제 그 경찰에서 하니까 좀 그 도피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태가 결국 악화되니까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가지고 부모님하고 형수님은 이제 처형되고 형님은 계속 도피 도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불악 단위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땀을. 그러니까 도피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성을 쌓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 이제 독간에 가진 이제 주의신세가 돼가지고 잡힐 것이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 좀 불악 바깥들로 나갔다가 결국 이제 그 상해동 그 중산간지대에 목장지대라고 해서 그 목적지 거기 그 간호사가 좀 간호인이 잠시 머무르는 돌담 둘러가지고 이제 그 뭐 요 방만 이제 돌담 둘러가지고 이제 그 차로 이제 지붕을 잃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숨었다가 잡혔는데 그때 마침 그 겨울철이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음력으로 12월 이제 5일날 4일날쯤에 잡혀가지고 뒷날 5일날쯤에 이제 중문에서 이제 총살 당했습니다. 음력으로 12월 5일날. 그러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형수님은 잡혀갈 때 상황 알아줄까? 예. 어떤 식으로 잡혔어요? 그때 우리 저도 집에 있으시면은 잡혀가실 건데 저는 틀림없이 그때 그 집에 있으시면은 나이로 봐서 잡혀가서 죽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사이에 일이 그 소개령이 내려서 그
집을 떠들어 이제 그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들어가지고 오후 한 서른시경에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집은 전부 이제 불 붙어가지고 좀 화염이 중천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락 사람들이 뭐 수백 명 모여가지고 난리통이 터져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부모님은 잡혀갔고 그때 이제 집이 소실됐고 이제 또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좀 어리석은 마음이 있죠. 이제 그 나룩을 갖다가 한 쌀로 한 서너 가마 정도 지어가지고 전부 이제 그 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제 그 소먹이는 그 한가운데 놓고 소먹이는 이제 그 초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로 뺑에 둘러가지고 이제 그 좀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좀 그에 놔두니까 그것도 실어가 버리고 이제 소 그 좀 그때 그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소까지 실어가가지고 소도 잡아먹어 버리고 전부 그때 잡혀가가지고 뒷날 정국민학교 그 이제 동쪽 문턱밭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칠 은턱맛이라고 바로 중문초등학교 바로 저 동쪽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중문 몇 사람이 한 스물 몇 사람이 그때 갔던 날에 이제 처형됐습니다. 그 처형되는 것도 저도 이제 목격을 해십죠. 일렬로 쭉 크게 사람을 세워놓고 그때 중문초등학교에 그 이연대가 주도를 했는데 사람 한 사람당 군인 한 사람씩 뒤에 한 10m 뒤에 그 사가지고 이제 그때 지휘관이 그 부령에 따라가지고 한꺼번에 사격을 했습니다. 바로 시신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격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빠지게 되면은 그뒤서 이제 바로 정통으로 안 맞은 사람은 거기서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지휘관이 권총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재사격을. 예. 중문초등학교에서의 학살 다음 날인 48년 음력 11월 6일에도 희생이 이어졌다. 토벌대가 나름대로 작성한 명단에 의해 이곳 천주연 폭포 부근에서 당시 이장이었던 오승태를 비롯 중문면 주민 20여 명이 희생된 것이다. 아버님이 내중에는 이제 참 치서에 가가지고 참 뭡니까 이제 얼굴을 내민 거죠. 어차피 이렇게 숨어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도 좀 가끔 오고 그랬었습니다. 내가 좀 제일 장남이고 해서 집 상황을 아버지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이제 따로따로 숨어서 다니니까 어머니는 우리 그 다섯 생제를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습니다. 양쪽에서 자꾸 그 위협을 받으니까 어느 한 군데서 오래 머물 수도 없고 나는 가끔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상황을 가서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그걸 알고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는 서로 연락이 되는지 몰라도 그때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내조에 이장을 그만두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은 뭐 돌아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고 한데 아마 협조하기 싫으니까 이장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젊은 사람들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이짝저짝해서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거의 다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락만 하더라도 약 한 30여 명 네, 이렇게 해서 중문 천지연 지금 관광단지 있는 그 저 주차장 있는 그 바로 거기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집단으로 학살된 거죠. 그게 며칠 날이었습니까? 음력으로는 섣달 초 닷새 날, 엿새 날, 예, 양력으로 1월 4일쯤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천지연 바로 머리에
있는 그 솔밭인데 지금 저 관광단지 그 주차장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그냥 다 쏘아서 내버리니까 뭐 그 다음 날 전부 다 각 지역 사람들이 가서 눈 헤치면서 사람을 찾았으니까 12월 5일날 아 6일날이라 6일날 제사가 5일이니까 6일 그때 지세에 불러가네 그냥 그때 군인 앞에 인게 되니까 그 중문 천재인변에 데려다가 그냥 그대로 총살을 내 무사 잡혀갔어 젊으니까 그때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기가 부르다가 그 뭐 유시찰로 그 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면 뭐 지세에 성달의 오랭이도 안 온 사람을 왜 아느냐 해가지고 유시찰로 뭐 그 명단 작성한 명단 오른 사람 그 중간에도 그 전에도 이제 그 몇 번 불려가나 싶어요 우리 형님은 그때 가도 그때는 안 죽었는데 그 나중에 우리 열리 소개한 다음에 뭐 갑자기 부르니까 가서 예 열리가 살면서 예. 그리고 한 20여 명인가 모르고 고등학생에게 49년 음력 1월 11일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 주민을 살해하고 이해대 초등학교를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도벌대는 즉각 보복작전에 나섰고 방화 사건에 연루된 무장대 혐의자를 색출한 다음 초등학교 학생들의 불운 앞에서 참혹하게 희생시켰다. 49년도에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가 저 이 빨기들 안에 이제 불태운 거 된 게 그게 2월 달에 2월 12일 날 그게 불태웠어 그게 아 2월 달에 그 국민학교 5교실 우리 아버님이 육성회장 해가지고 그 지어놓은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문 국민학교 다니다가 예래 그 국민학교로 변경되는데 그걸 지어놨는데 그때 당시 그 사삼 사건 당시에 폭도라고 그랬죠 와서 불을 태웠습니다. 불을 태우니까 그 추격해가지고 밤에 추격해가지고 그걸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여자 한 분 하고 남자 한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학교 그 어린 것들을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쭉 세워가지고 6학년은 죽창 들고 죽창 다 가져오라고 해서 죽창 들고 1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다 한 사람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그 폭도란 사람 묶어놔가지고 하나씩 맞추라는 거예요. 그 소위 얘기해서 적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뭔가 같은데 그걸 돌로 맞추고 나중에 쓰러지니까 6학년들을 죽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참 목숨이 안 끊어지니까 총으로 한 두세 발을 이제 쏴서 죽이는 걸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또 여자 한 분은 동네 부녀들을 다 모여가지고 또 저쪽에 가서 또 별도로 그 여자들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저기 이 불학 위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좀 했었는데 그저 성담 두르고 할 때 그 폭도들이 상폭도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도 불태우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폭도 잡아서 뭐? 네, 폭도 잡은 얘기가 있고 잡아서 이제 그 뭐 우리도 가서 몽둥이 하나씩 때리고 한 바 있습니다만은 저 그때 그 당시 군인들이지 그리고 불태우고 이제 올라가는 거 추적해가지고 잡아다가 그 사람 그렇게. 저도 가서 이제 고학년들은 죽창으로 하나씩 찌르고 저학년들은 열지에서 지나가면서 저 몽둥이 하나씩 선생님 이제 주니까 하시 돌아가면서 들리고 선생님이 예, 그걸 하셨었어요. 아, 여기 저 불학 저 사무실 예. 그 마당에 이제 잡아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강요했던 도벌대 초토화 작전의 잔혹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서귀포시 상해동의 사삼은 6.25 발발해인 50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날짜는 그때 당시 어렸고 그 후에 어머님은
이 사삼 사건 관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한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그때 가가지고 약간 해서 좀 얘기했는데 확실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은 1950년 하여튼 6.25 이후 한 며칠 그 사이에 이제 그 밤에 집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그때 당시엔 중문지서 예례 파출소 여기 그 직원이 와가지고 잠깐 이제 나오면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길로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까 서귀경찰서에 이제 유치장에 구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님이 두 차례에 거기 면회를 갔다 왔는데 면회를 갔다 오고 다음 차례 가려고 하니까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그 서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실어서 나갔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6월 음력으로 6월 14일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서쪽으로 갈 때가요? 예, 예, 예.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모실포 방면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비행장에 모실포 그 알뜰어 그 비행장에 그 뭐 화약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폭파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1958년도인가 한번 그 58년도인가 59년도에 그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이 그 집을 행불자들이 그 좀 소식들을 들어가지고 거기로 한번 처음에도 모인한 일이 있어요. 그 누구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스스로 말을 이제 사람과 사람 그 말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지고 거기로 모여가지고 모인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뭔가 그 위에다가 탁 그렇게 씌워가지고 큰 돌을 사람 돌을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굴릴 수 없는 돌을 그 위에 가서 꽉 눌러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제쳐가지고 거기서 시신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9 정도 인양했나 몰랐어요. 근데 그 내놓은데 어떤 분이 거기서 한 사람인가 그 시체를 찾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 다닐 때 박클, 예. 예. 박클이 있는데 그 박클 그 자기 아들 박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그 찾았던 그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경찰서가 그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그걸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지해도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기관단총인가 몇 발 공포를 쏘니까 그렇게 헤어져서 그 후에 내가 군대 가고 그럭저럭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뭐 시신들을 다 파갔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뭐 거기도 없었다 해가지고 뭐 백조일손 저기 가서 보니까 명단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어디에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 귀소물들은 6월 14일 날을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것이 죄였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혹하게 죽어야 했고 젊은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순수한 어린아이로 하여금 돌팔매질과 죽창을 강요했던 상예동의 사삼. 낮에는 토벌대, 밤에는 무장대에 양쪽에 시달리며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했던 상예동 사람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중문 천재연에서 초등학교에서 지세에서 사라져간 70여 명의 피해자들. 말없이 쓰러져간 4.3의 원흔과 유족들은 오늘도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낮지만 큰 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